오늘은 프로테오글리칸에 대해서 리뷰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리뷰를 다 해드리고 싶지만 몸뚱아리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기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늦어지면 체력이 부족해서 늦구나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프로테오글리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오글리칸은 관절 같은 곳에 많이 존재합니다. 피부 밑에도 있고 결합조직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골을 구성하는 10% 물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림과 같이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애들이 얽혀서 스프링 같은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통통 튀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이죠. 프로테오글리칸은 프로테오라는 말과 글리칸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뭐가 더 메인 물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테오는 프로틴, 단백질과 유사하죠. 그래서 단백질을 의미하고 글리칸은 당분을 의미합니다. 단백질을 중심으로 해서 당분이 마구 붙어 있습니다. 당분이 메인이어서 글리칸이라고 불립니다. 앞에 있는 게 적고 뒤에 있는 게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백질이 조금 있는 당분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당분은 조금 붙어 있고 대부분이 단백질인 것을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것이 메인이고 뒤에 붙은 것이 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 영양제로 예전에 엄청 유명했다가 효과가 없어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글루코사민이라는 물질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루코사민도 뜯어보면 글루코라는 당과 아민이라는 아미노산을 붙인 말로 당이 붙은 아미노산입니다. 뒤에 붙은 아민이 메인인 것이죠. 프로테오글리칸은 일본 제품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만든 프로테오글리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허브에 프로테오글리칸을 치면 아예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프로테오글리칸은 연어 코에서 추출한 제품이 전부입니다. 이들 제품을 홍보할 때 관절 연골 성분의 70%를 프로테오글리칸과 2형 콜라겐이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콜라겐 영상을 다뤘을 때 2형 콜라겐에 대해서도 조금 다뤘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콜라겐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제품을 파는데 관절의 10%만 프로테오글리칸이고 나머지가 2형 콜라겐입니다. 이 10%인 프로테오글리칸이 꽤 많은 역할을 해서 이걸 조금 강조합니다. 프로테오글리칸 같은 분자 구조가 큰 물질들을 살펴볼 때 관건은 먹으면 흡수가 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일본에서 발표한 프로테오글리칸이 클라스린 단백질을 경유해서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 흡수되는 것을 발견한 논문입니다. 프로테오글리칸은 12지장, 특히 공장 부분에서 흡수가 잘 됩니다. 흡수가 되니 이제부터 효능 효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서 놀라운 것은 프로테오글리칸의 효과를 밝혀내기 위한 논문들, 그리고 어느 정도 증명한 논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 다 연어코에서 뽑아낸 프로테오글리칸에 대한 연구 논문들인데 어떻게 보면 집착과 광기까지 느껴집니다.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죠. 지금까지 지나간 논문들은 모두 일본에서 작성된 것들입니다. 꽤 많은 논문들이 다양한 시도들, 연골 재생부터 피부염증, 안티에이징까지 효능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논문들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동물에서만 실험한 것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논문들입니다. 2017년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논문으로 관절 건강에 프로테오글리칸이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논문입니다. 180명을 모집해서 60명을 선별하고 30명씩 나눠서 10mg의 프로테오글리칸을 투여, 비투여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6주의 투여 실험 결과로 평균 나이 52세의 실험자들의 콜라겐의 감소가 줄었으며 무릎 통증이 감소되고 활동성이 좋아졌습니다. 관절에 프로테오글리칸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밝혀졌죠. 관절 쪽 영양제로 프로테오글리칸을 충분히 고려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연골을 떠나서 피부 쪽으로도 접근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프로테오글리칸이 피부 밑의 구조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개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관절 영양제를 드시는데 겸사겸사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피부 이외에도 동물 실험 단계이지만 염증 억제와 안티에이징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절 쪽으로 임상 쪽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었고 관절을 제외하고도 다양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본이 그 연어코에서 추출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프로테오글리칸 제품이 없습니다. 원산지가 다 일본이기 때문에 꺼려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바다 생물에서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오늘은 프로테오글리칸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산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꽤 괜찮은 영양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능효과에 대해서 근거가 있지만 일본산이라는 것 때문에 이득보다 실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가 일본이 아닌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